터키, 말레이지아 등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를 이국기에는 초승달이 많이 나옵니다. 오스만 터키의 병사들 무기는 반월도, 초승달 무늬의 크로와상 빵도 원래 이슬람에서 전해졌다 하고요. 초승달은 이슬람교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식틀 찌기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승달이 이슬람교에서는 유이신 알라를 상징한다고 일반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로 본다면 진리의 시작을 의미한답니다. 깜깜한 금음이 지나고 처음 떠오르는 달이 바로 초승달이니까요. 그 옆에 있는 샛별과 함께 초승달과 샛별은 위에 터키 국기에 잘 나타나 있군요. 울크니 78님 등 여러분들의 같은 문제제기로 내용 추가 국기 모양이 제대로 된 것이라면 그림에 있는 다른 금은달인데요. 초승달은 그림의 반대 모양이죠.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볼때 확실히 초승달은 오른쪽이 볼록한 모양이 맞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미에 예시된 터키 국기의 다른 우리나라에서 본 초승달이 아니며 초승달이 시각과 지역에 따라 위치와 방향이 조금씩 변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디자인에서는 조형원리에 따라 자연형을 자연 그대로 배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설령 디자인이 틀렸다 하더라도 제가 디자인한 것이 아니므로 제 책임은 아니고요. 요는 터키 국기에 나오는 초승달의 모양이야 어찌됐든 터키는 99% 이상이 이슬람 신도로 구성된 국가이며, 이슬람 국가에서는 초승달의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슬람교에서는 마오메트가 알라 신으로부터 최초의 계시를 받을 때 초승달과 색별이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느님의 진리가 인간에게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초승달을 진표로 중시한 것이지, 초승달 자체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참조 자료 출처 인디아 이슬람 h t m h y s o 사5님의 문제 제기로 내용 추가 초승달은 중앙아시아의 유목 민족의 상징입니다. 이게 오스만 족이나 셀즈크 투르크가 이슬람 세계를 정복하면서 이슬람의 상징이 된 거죠. 키니샤님의 문제 제기로 내용 추가 물론 현재로서는 맞는 말인데요. 이슬람교 종교적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중동 국가들이 모하메드의 출현으로 이슬람 문화권이 되기 전에 분명 유일신 알라가 아닌 다신교적 문화 아래 있었습니다. 그때 중동에선 달을 신성시 여기며 달의 신을 섬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함을 드라는 종교 지도자가 출현했을 때에도 당시의 풍습과 종교였던 달의 상징을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융화되어진 거라고 합니다. 물론 절대적인 유일신 종교인 지금의 이슬람에 다신교적인 잔재가 남아 있다고 하면 발끈하며 달가워하지 않을 주장이죠.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